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원더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이 원씨예요, 다행히. 원더풀이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깁니다. 더풀아, 여기야, 여기, 여기. 야,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야, 모임에 좀 자주 나와라. 네가 안 나오니까 모임이 재미가 없어. 야, 우리 자주 좀 얼굴 보자, 응?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 모임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한 것 같죠? 친구들이 반겨주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벌써 쌓인 스트레스가 쫙 풀어지는 듯 싶습니다. 아, 이런 맛에 친구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 후반전이라는 친구가 모임에 들어섰습니다. 후반전을 발견하자마자 친구들은 몸을 낮추며 얘기를 합니다. 야, 후반전에게 연락한 사람 누구야? 야이씨,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오늘도 제 버릇 나오면 연락한 네가 책임을 질줄 알아? 응? 하여간 여기 1차는 되도록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것처럼 흩어졌다가 응? 후반전 모르게 맥주집으로 모이는 거야. 알았어? 잘해. 누구도 후반전을 반기지 않습니다. 아니, 반기는 것을 떠나 나타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래서 후반전 본인보다는 되레 후반전에게 모임을 알려준 친구가 욕을 더 먹게 됩니다. 아이, 새끼, 명단에 있는 친구들만 연락하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요, 새끼는. 아이, 진짜. 아니, 친구들이 후반전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나의 자신만큼 자신분들이 친구 왕따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친구들이 피하는 걸 보면 후반전에게 무슨 비밀이 있기는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친구 모임이나 친척들 모임에는 적어도 한명 정도는 모두가 혀를 내두르게 하면서 모임을 조기에 작파시키는, 그래서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그분을 떠올리며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신다면 아주 박진감 넘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면 친구, 가족이면 가족, 친척이면 친척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을 이 영상 속에서는 후반전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이름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동 없으시기 바래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때와 장소를 안 가린다. 우리의 친구 후반전과 같이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분위기를 조지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갓집이 됐던, 칠순잔치가 됐던, 하다못해 애 돌잔치가 됐던,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그 일가 친척이 함께 상견례를 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약혼식도 빼놓을 수 없죠. 어느 자리나 그곳에 걸맞는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갓집으로 말하자면 상주가 있고 문상객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외면당하는 분들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 뭐, 그 사람이 있는 곳엔 언제나 모임이든 행사든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아주 사람이 한결같아. 일관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가? 그 사람에게 예외란 잠잘 때뿐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귀신같이 나타난다. 모임이나 행사가 있으면 모두들 가능하면 쉬쉬하고 자기들만 만나려고 하죠. 얘 후반전 빼고 말입니다. 그 사람 후반전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되도록이면 그 친구 모르게 만나고 싶죠.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모임의 출석률이 제일 좋은 사람은 바로 후반전일지도 몰라요. 사전에 이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두들 모이지 않았겠지만 예상치도 않은 그 후반전의 등장으로 모두들 자신들의 작전이 이번에도 실패했음을 깨닫고 씁쓸해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첩자를 심어놨나?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시비를 걸어 싸움판을 벌인다. 외면당하는 사람이 낀 자리는 언제나 티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나거든요. 남의 얘기에 비아냥거리고 냉소를 날리고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따박따박 끄집어내서 비수를 꼽아대는지, 상대방도 가능하면 얘를 아니까 대거리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야 웬만해야죠 꾹꾹 참다가 결국은 욕설이 튀어나오고 상을 들러엎게 되고 하여간 난리 법석을 칩니다. 우리의 친구 후반전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아주 묘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이 하는 얘기를 또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세상 만물을 모두 대결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심각한 편견에 빠져서 아주 좁디좁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사랑? 우리 후반전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죠. 남녀간의 조화로움이나 공존, 뭐 이런 거는 그의 세상에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이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올바른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들의 부부관계를 들여다보면 가부장의 권위가 쩔대로 쩔어 왕처럼 살던지 아니면 그 반대로 아내의 구박을 받으며 살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참 싸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해찬이가 떠오르네요. 아 가명이에요. 하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20대 초반만 해도 해찬이가 술자리에 참석하면 반드시 싸움이 났습니다. 친구들끼리 언쟁을 벌이기도 하면 차라리 낫죠. 우리의 해찬이는 친구들은 자극을 하지 않았어요. 해찬이가 자극하는 사람들은 바로 해찬이가 등지고 앉은 뒷테이블 사람들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해찬이는 뒷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니 윗몸은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개는 반쯤 뒤돌아가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뒷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뒷사람도 다 들게 말해요. 야, 씨, 그게 말이 되냐? 지랄한다, 씨. 꼴값하고 있네. 또 거짓말하네, 이 새끼잖아. 에이씨.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이제 얼마 안 가 반드시 뒷사람들과 언쟁이 붙고 심하면 주먹질도 오가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서너 번 겪게 되면서 해찬이를 모임에 부르지 않게 되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해찬이는 그 버릇을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더는 안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한 번쯤은 계속 그 짓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돼지게 맞았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고친 거겠죠.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일방적으로 내뱉는다. 친구 후반전처럼 외면당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마치 집을 나서기 전부터 오늘 누가 뭐라든 누가 말리든 꼭 이 이야기를 해서 모임 분위기를 말아먹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상대방의 얘기는 아랑곳 없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도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닌 걸까요?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게 뭐 치매의 증상이 있나 보다 뭐 생각이 들 텐데 또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말에 가시가 많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이런 심리 상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체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지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번째, 마지막,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친구들로부터 모진 소리를 듣고 모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면 반성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자신을 돌아보는 뭐 이런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찰은커녕 그런 자신을 뒤끝없고 화끈한 멋진 성격을 가졌다고 믿으며
속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이런 족속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사니까 세상에 이렇게 속편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 유아적이기도 하고 자폐적인 성향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에게는 조언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괜히 친구로서 도리를 한다고 조언을 좀 했다간 욕만 자배로 먹기 일쑤입니다. 일부러 친구나 일가 친척이 문제가 없는 한 사람을 왕따 놓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삐뚤어진 성격이 있든지 술주정 버릇이 있든지 아니면 못된 습관이 있든지 뭐 그런 거죠. 나이 먹어서까지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문제임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한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곧 자연스레 고쳐질 리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 안 듣지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은 외면당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 푸근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